자, 2014년 12월 3일 저희 카페 오늘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 상한가 8종목입니다. 한진해운홀딩스, 쌍방울, 삼성출판사, 유엔젤, 그리고 비공개 3종목이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가 아니면 절대 추천 분석을 하지 않고요. 오늘 상장되어 있는 1900개 종목에서 총 상한가 종목이 11개입니다. 자, 11개 중에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가 8종목이 무더기 당첨이 되었는데요. 자, 이 중에 오늘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크게 오르지 않고, 오늘 첫 상한가 종목은 카페 규정상 유료 가입을 하지 않고 눈팅만 하면서 바닥주를 골라내서 투자하는 얌체족 회원이 있어가지고, 자, 종목 3개는 지금 오늘 비공개를 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비공개 3종목입니다. 3종목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종목명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투자할 수 있게. 자, 그러면 한진해운 홀딩스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진해운 홀딩스 오늘 상한가 진입 들어가서, 이게 왜 이래? 자, 한진해운 홀딩스 글을 잘못 썼네요. 자, 206% 수익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잠시 이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홀딩스는 저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이고 중장기 홀딩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4,200원, 153%, 이거 참, 또 글을 또 쓰셨네. 이게 드래그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하다가 보면 조금 실수를 합니다. 자, 2014년, 자, 1월달서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분석할 때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입니다. 자, 자산을 보고 진입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죠. 자, 이 종목이 영업이익 적자 지속인데, 이제 급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데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자, 뭘 보고 매수할 거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4,200원 상한가 6%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옵니다. 자, 24%입니다. 바닥 매수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43%인데도 홀딩. 자, 58%인데도 홀딩. 자, 142%인데 홀딩. 자, 이렇게 홀딩을 해서 한진해운 홀딩스가 오늘 206% 수익을 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홀딩스입니다. 자, 바닥 분석 아까까지 얼마입니까? 자, 4,100원이었잖아. 4,100원. 지금 완전 바닥 아닙니까? 여기가 4,160원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제가 바닥 분석해드려서 저희 카페에서 분석 시황권 올려드리면, 자, 2014년도 이때가 지금 7월달이니까 7월달, 2월달, 자, 이때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해드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206%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받은 사람은, 야, 우리 카페 방장이 또 대박 종목을 하나 또 골라서 오늘 올리는구나.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자, 급등해서 약100% 정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종장, 자, 70%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종장, 자, 온다고 이 종목 여러분들이 덜러덩 팔아먹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을 때,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분석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미 꼭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걸 저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는데 70% 오르고 100% 올랐다고 조정 구간 온다고 이 종목 덜러덩 팔아먹겠어요? 안 팔아먹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도 206% 넘게 올랐는데 230%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알고 있잖아요. 저한테 교육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상승분해서 거의 100% 반납을 했는데 이 종목이 저희 매수가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치고 결국 반등권 주면서 오늘 추가 반등이 오면서 다시 206%를 때려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고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억을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원금 1억 빼고 지금 2억 2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자, 1천만 원 투자했다라고 그러면 원금 빼고 2,200만 원 지금 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종목이 매일 100개씩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선점해서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십시오.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네오 위즈 게임즈 상한가 쳐서 60%입니다. 네오 위즈 게임즈.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 바닥 분석 주이고 중장기 홀딩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14,900원. 자, 바닥 분석가 14,900원. 조종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턴 어라운드 예측 종목입니다. 자, 분석대로 턴 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분석 이후 29% 수익 중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네오 이즈 게임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네오 이즈 게임즈입니다. 아, 제가 이게 어제 거를 어제 상한가 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IHQ 자, 65% 수익 중입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 중장기 홀딩 종목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 추천주 입니다. 기술적 분석 추천주라고 하는 것은 진입을 자제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 자, 다만 기술적 분석만 한다. 현재는 상승 추세 구간이다. 동종목은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 채워야 될 종목이지 중장기 뭐 1년 2년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아드립니다.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기술적 반등 추천주들이 급등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상한가 41%인데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력 홀딩해라. 그래서 오늘 상한가 쳐서 65%입니다. IHQ를 보여드릴 텐데요. IHQ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2,200원이잖아요. 2,200원. 2,200원 바닥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잘못 올라탔다가 급등 구간에 몇푼 얻어먹고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 패가망신 할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저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추천주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쌍방울입니다. 다음 종목은 쌍방울. 쌍방울 650원짜리인데도 이 종목은 저희가 기술적 반등 추천주가 아니라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이고 중장기 홀딩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클 올려서 이 평선이 안정권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분할로 접근하시고, 자, 매수 650원 53%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해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 홀딩하십시오. 자, 쌍방울이 이제 제 분석대로 추가 반등을 주면서 추가 상한가입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석을 해 주어야 회원님이 있고 강력 홀딩을 하면서 대박 인생을 사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분석 시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닥 분석가 대비 75% 수익 중입니다. 자, 카페 바닥 매수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와도 수익을 몇 푼에 덜러당 팔아먹는 우를 범하시면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을 내드렸는데요. 쌍방울.
자,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이렇게 몇 분 팔아먹고, 이 구간에 몇 분 팔아먹고, 몇 분 팔아먹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 큰 후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 시황 거를 내드렸는데요. 자, 바닥 분석가 650원 완전 바닥 아니니까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이날이 2014년도 5월 8일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매수 분석 의견을 드려서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날이 언제입니까? 자, 5월 3일이잖아요. 5월 3일. 5월 3일 날 이평선이 안정권입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5월 3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때입니다. 자, 요 날이 5월 3일이에요. 요 위에, 여기 날짜 보이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날짜 보입니다. 자, 이때 아닙니까? 자, 이때가 5월 7일이니까. 자, 이 구간에 65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이 종목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신 분은, 야, 우리 카페 방장이 또 대박 종목이구나. 자, 이 종목 여러분들 100% 먹겠다, 500% 먹겠다, 아니면 30% 먹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 자, 잡고 투자했는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권 준다고, 자, 상승권 위에 하락 조정 온다고 이 종목 팔아먹겠냐고요? 안 팔아먹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 또 한 번 왔죠. 또 조종장. 이거 여러분들 팔아먹겠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강력 홀딩만 세월만 기다리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덜러덩 팔아먹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아직까지 강력 홀딩하면서 오늘 상한까지 들어가서 73%인데요. 자, 바닥 분석 대비 거의 73%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아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 잘못 올라탔다가 이렇게 주가가 뚝 빠지면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지금 추가 받는 거는 기다리면서 강력 홀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 자, 동종목은 오늘 강한 반등을 주면서 제 분석대로 오늘 상한까지는 됐습니다.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이고 중장기 홀딩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3,610원입니다. 3,610원. 이건 또 수익률을 또 안 적었네요. 아이고,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다. 93%. 자, 2013년도 이 종목은 삼성출판사는요 굉장히 더디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3,615원 49%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자, 지금까지 강력 홀딩,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이 종목 130% 올랐다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이거든요. 삼성출판사.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3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거 130%가 넘습니다. 바닥 분석가가 얼마입니까? 대충 잡아도 3,600원이니까 한 8,000원만 돼도 뭐 150% 되잖아요. 근데 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녹음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러니까 이게 뭐 130%가 훨씬 넘은 거죠. 자,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3,610원 아닙니까? 3,610원이니까 이거보다 더 싸죠. 자, 이렇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주를 매수해놓고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강력 홀딩. 지금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는 바닥 분석 대비 거의 10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급등주 이렇게 잘못 올라탔다가,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다시 추가 반등이 오느냐, 이 구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 잘못 올라탔다가 인생 태감